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스바냐 1장에서 3장입니다. 남유다가 기울어 가고 있던 BC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를 한꺼번에 보내십니다. 이는 그만큼 그 시대가 급박한 위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바냐의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 왕정 500년 가운데 다윗 이후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잘 지켜지던 요시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초지일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의 죄로 인해 모든 땅 위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으며 이방 나라들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또한 주의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함없는 의로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계획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스바냐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198일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느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의 말씀 스바냐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유다와 예루살렘, 막데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느느웨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남유다 왕족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가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해야 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한편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참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멸을 계속해서 언급하신 것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위해 악한 일을 도모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상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스바냐 1장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라는 기록에서 막데스는 회반족, 우묵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막데스는 예루살렘 성 서편 저지대에 있는 지역으로 절구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 듯합니다. 막데스는 은세공업, 상업 등이 발달한 곳으로 둘째 구역으로 기록된 곳이며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곳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여러 표현의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고 빨리 임박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모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투의 불은 이후 최후의 심판 때 불로 임함을 예표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란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스바냐와 하박국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선포됩니다. 첫째,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다섯 개 도시국가 중 가드는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남은 네 개의 도시국가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둘째, 모압과 암몬, 셋째, 구스, 넷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선포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죄악 또한 하나하나 짚으십니다. 첫째,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도 교훈도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은 저녁 이리와 같았습니다. 다섯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으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들을 향한 기대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작은 빛을 발하는 이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는 이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을 정하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남은 자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